내일은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내일장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를 준비해볼까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뭐 저PBR 관련 뭐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고 외국인 수급이 현선물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아, 그런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흔히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과 함께 이러한 이제 그 저PBR주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수급 집중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아,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 우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이제 미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어제 있었던 미국 이제 FOMC에서 좀 다소 이제 매파적인 그런 FOMC 이후에 이제 3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러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오늘도 보게 되면 일단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뭐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정부에서 이러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오늘 이제 또 이제 그 발표를 했죠. 이달 중으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할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네. 또 밝히면서 관련해서 이러한 시장에서 그러한 저PBR주라든지 이런 저 평가돼 있는 이러한 기업들 쪽으로 집중적인 그러한 좀 수급이 좀 쏠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시가총액 이제 상위주들은 대부분 뭐 상승을 네. 했습니다. 뭐 금융주를 비롯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또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상승에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 종목 수가 네. 상당히 좀 많으면서 즉 이제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갈지 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번 달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달 중순까지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닝 시즌과 함께 개별 기업들의 그런 실적에 좀 주목하는 그런 실적 모멘텀에 집중하는 좀 실적 플레이가 좀 바람직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일단은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저희가 어떤 업종으로 아니면 섹터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요즘 사실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에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사실 뭐 업종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좀 저 PBR 섹터가 많이 좀 포진돼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좀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은 그던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업종이라든지 네. 뭐 건설 업종이라든지 뭐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 사실 단기적으로 좀 크게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좀 섹터가 어느 쪽이냐라는 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좀 골라봤는데요. 바로 이제 게임 업종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우선 게임 업종 같은 경우 현재 그 전체 게임 업종 내에서 한 40% 이상이 지금 PBR 1배 미만인 상황이고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종 평균 PBR이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2, 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내 게임 업종의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좀 책정이 돼 있고 이번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좀 수혜 업종으로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또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이제 게임사 평균 PBR이 국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0.5배에서 한 1.5배 정도 수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 3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한 3, 4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제 게임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한 좀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 개발사들의 자산 가치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게임 업종은 특성상 이제 또 이제 현금 높은 현금 창출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보유하는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신작 게임을 개발하는 또 이제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쌓아두는 또 경향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여력도 많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좀 수혜 업종으로 시장에서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뭐 은행이라든지 건설 뭐 이러한 먼저 좀 치고 나간 그런 업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PBR주로 게임주를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 그동안 또 뭐 조정을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기대해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개장할 때 저희가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게임 업종 내에서 좀 한 종목을 꼽아왔는데요. 네,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현금성 자산이 많고 또 이제 향후에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역시나 가장 이제 근본적인 그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러한 좀 기업 중에서 웹젠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웹젠 같은 경우 이번 4분기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72억 정도 수준으로 일단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9% 정도 역성장한 좀 시장이 좀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출시한 이제 뮤 모나크가 이제 흥행에 좀 성공을 하면서 이제 실적 회복기에 좀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지금 뮤 모나크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 지금 매출 순위 한 3위에서 한 5위권 순위를 꾸준히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올해 이제 총 이제 신작 이제 게임 이제 3종이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작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거의 뭐 시가총액의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수준의 거의 뭐 지금 현금 풍부한 이제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또 이제 배당 확대라든지 이러한 네.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좀 수혜주로서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그럼 바로 주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도 그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오늘도 한 주가가 이제 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로는 2만 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16,000원 선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웹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